정환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이메이션 규메네카의 세간에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에 나오는 스바루 에메일리아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스바루와 에밀리아가 귀칼 세간 들어와 두 번 사망 후 귀살대 본부에 오는 전개까지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랭곡 교주와 함께 무한열차에 가게 된 나츠키 스바루와 에밀리아. 스바루는 열차를 타러 간다는 말에 에밀리아의 세계에는 없는 열차라는 걸 태워주고 싶어 함께 가자고 했고 낭만 가득한 열차 데이트를 상상했죠. 에밀리아는 여기서 무한열차를 보고 커다란 철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에 놀라워했고 스바루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쿄주로는 열차에 들어서자마자 도시락을 엄청나게 까먹으며 우마이! 라고 크게 외쳤고 스바루는 그런 쿄주로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죠. 스바루도 에밀리아에게 기차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까먹는 재미가 있다며 먹는 방법을 알려줬고 음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습니다. 에밀리아는 스바루는 어떻게 다른 세계에 왔는데도 이런 걸 잘하느냐고 물었고 표주로 역시 스바루 보고 에밀리아는 확실히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넌 어째 같은 민족이라고 느껴진다고 생각했죠. 스바루는 자신이 원래 일본에서 왔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몸속에 있는 마녀의 저주가 심장을 터뜨려버리기 때문에 그저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영무원이 검표를 한 후 잠에 들게 된 이들. 그런데 스바루는 분명 잠에 든 것 같았는데 금방 일어나게 되었고 주변을 보니 다른 모든 승객들은 쿨쿨 자고 있었죠. 옆에 에밀리아를 깨워도 전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웬 아이들이 밧줄을 들고 다가왔고 스바루가 깨어있는 거 보자 엄청나게 놀라며 뒤로 도망갔죠. 스바루는 일단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객실로 갔고 맨 뒷칸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맨 앞칸까지 쭉 둘러봐도 자고 있는 승객들만 있을 뿐 도무지 어떤 단서가 없었죠. 그 순간 열차의 내부가 어떤 이상한 생명체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꾸물꾸물 촉수 같은 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바루는 재빨리 에멜리아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고 에밀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죠. 촉수들이 스바루를 향해 다가왔고 스바루는 칼로 이리저리 그 촉수들을 베어내봤지만 어느새 다리도 잡히고 허리도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염주 쿄주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그 촉수들을 베어냈고 스바루는 겨우 살았다고 했죠. 쿄주로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자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고 했고 곧바로 뛰어나가 촉수들을 베어내며 승객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와 융합이 끝난 앤무의 모든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고 한 명 한 명씩 앤무의 촉수에 의해 잡아먹혔죠. 스바루는 에밀리아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에밀리아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미 촉수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점점 체력이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밀리아에게 다가온 촉수 하나를 보고 뛰어들어 대신 그 촉수에 몸을 관통당하게 되었고 점점 정신이 희미해지며 사망을 하게 되었죠. 다시 눈을 뜬 스바루, 여전히 달리는 기차 아니었고 옆에는 에밀리아와 쿄주로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걸 알게 된 스바루는 아까 실패해서 죽었던 상황을 떠올린 뒤 가장 우선 해야 할 건 쿄주로와 에밀리아를 어떻게 해서든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스바루는 우선 에밀리아를 깨우기 위해 몸을 엄청나게 흔들었고 뭔가 에밀리아는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있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깨우고 있는데 에밀리아에게서 갑자기 엄청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에밀리아에게 닿고 있던 팔이 얼어붙었죠. 에밀리아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쳐봤지만 점점 더 주변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에밀리아의 힘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차는 얼어붙어 멈췄고 주변의 모든 것이 얼음으로 뒤덮이며 그 열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음 조각으로 변해버렸죠. 스바루는 그렇게 잠든 채 폭주한 에밀리아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며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었죠. 다시 열차 안에서 깨어난 스바루, 에밀리아를 억지로 깨우려고 하는 것은 큰 위험이 동반되는 것 같았고 그렇다면 이번엔 쿄주로를 먼저 깨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쿄주로를 흔들어보고 해봐도 쿄주로는 일어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체되면 기차가 이상한 촉수로 덮여 모두 다 죽는다는 것에 최후의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칼로 쿄주로의 몸을 찔러 충격요법을 주려고 한 것이었죠. 엄청나게 망설이고 있다가 눈 꽉 감고
미안해요 레고쿠시 라고 하며 어깨를 칼로 살짝 베려고 대는 순간 쿄조로가 본능적으로 스바루의 목을 쥐었고 스바루는 숨이 막혀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쿄조로가 눈을 떴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죠. 스바루는 곧 있으면 이 열차가 촉수투성이가 될 것 같으니 어서 오니를 찾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랭고쿠시가 일어나지 않아 몸에 상처를 조금 냈다고 했죠. 쿄조로는 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혈기술에 저항하는 향을 자신에게 맡게 했으면 더 금방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등꽃향이 가득한 물건을 에밀리아에게 맡게 하러 간 뒤 앤물을 찾으러 뛰어나갔고 스바루는 그 물건으로 에밀리아를 깨우게 되었죠. 에밀리아는 일어났지만 굉장히 힘들어했고 왜 그러냐고 묻자 어떤 꿈을 꿨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바루는 그러고 보니 왜 자신은 꿈을 꾸지 않고 바로 깨어난 건가 의문이 생겼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열차 지붕 쪽에서 뭔가 쿵쿵거리며 싸우는 소리가 났죠. 조금 뒤 쿄조로가 내려왔고 하연이 렌무가 열차 지붕 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목을 베어냈지만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한 상태였고 열차에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스바루는 이미 늦은 건가 싶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에밀리아도 깨어나 있는 상태이니 어떻게든 버텨볼만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밀리아가 마법을 통해 촉수들을 막아내기 시작했고 승객들을 지켜냈죠. 스바루도 미약하게나마 칼로 촉수를 베어내며 어느 정도는 승객들을 지켰지만 길게 뻗어있는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지키기는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그때 쿄조로는 맨 앞한쪽 바닥에 앤무의 목 부분이 숨겨져 있는 것을 눈치채고 강력한 화염의 호흡으로 앤무의 목을 베어내자 열차는 탈선의 옆으로 쓰러졌죠. 스바루는 휴 이렇게 이 사건도 해결인가? 열차 밖으로 기어나와 한숨 돌리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오니가 나타났고 그 오니의 눈에는 상현삼이라는 표식이 있었죠. 악하자는 스바루를 보더니 나는 약한 인간이 너무나도 싫다 그러니 죽어라 라고 하며 곧바로 스바루에게 펀치를 날렸고 스바루는 가드를 해보려고 했지만 가드를 한 양팔이 부러지며 멀리 튕겨져 나갔습니다. 스바루는 콜록콜록 피를 토하며 자신의 갈비뼈와 내장이 전부 뭉개져 버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때 소리를 듣고 멀리서 쿄조로와 에밀리아가 나타났고 쿄조로는 곧바로 아카자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싸웠습니다. 에밀리아는 치명상을 입은 스바루를 보고 울면서 얼음 마법으로 어떻게든 상처를 치료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아카자와 쿄조로의 싸움은 조금 시간이 길어지자 쿄조로의 상처는 늘어가고 아카자는 상처가 전부 회복이 되었기에 점점 쿄조로가 밀리기 시작했고 최후의 수단으로 쿄조로가 자신의 오이인 연옥을 시전해 아카자에게 덤벼봤지만 아카자의 주먹에 복부를 관통당하게 되고 말았죠. 쿄조로는 해가 뜨기 전까지 아카자를 그 상태로 붙잡고 있으려고 했지만 아카자가 자신의 팔을 끊어내고 도망가버렸고 쿄조로는 그렇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루 역시 치명상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죠. 다시 열차에서 눈을 뜨게 된 스바루 쿄조로보다 강한 상현의 일기가 나타날 것까지 계산해놓고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일단 하연이 앤무부터 빠르게 잡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쿄조로의 주머니에 있는 등꽃향이 가득한 물건을 꺼내 쿄조로에게 맡게 했고 쿄조로는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아도 그걸로 바로 깨우게 되었죠. 쿄조로는 어떻게 자신의 주머니에 그 물건이 있는 줄 알았냐며 물었지만 스바루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열차의 천장 위에 나가보면 혈기술로 모두를 잠재운 녀석이 있을 거라고 하며 다시 그 물건을 쿄조로에게 던져줬습니다. 쿄조로는 스바루의 표정에서 뭔가 신뢰를 얻었고 곧바로 열차에 천장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하연일 앤무가 있었죠. 앤무는 쿄조로가 바로 일어난 것을 보자 엄청나게 열받아하며 그 약해 보이는 인간 녀석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다고 했죠. 앤무는 스바루에게 잠에 빠지는 혈기술을 걸고 꿈을 조종하라고 했지만 어째선지 어떤 강력한 기운을 가진 존재가 방에 숨겨져 나갔고 스바루는 곧바로 깨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쿄조로는 곧바로 화염의 호흡으로 뛰어가 앤무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고 앤무는 그대로 소멸하며 부들부들거렸죠. 완벽한 자신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응을 하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말해요. 승객들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앤무를 잡아낸 이들 쿄조로는 스바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스바루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며 상현삼의 표식을 가진 혈기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했죠. 그의 엄청나게 놀란 쿄조로 상현이란 존재는 지금껏 그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고 스바루는 그냥 내 감이니까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에밀리아가 거들며 스바루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왠지 모르게 스바루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며 믿어달라고 부탁했죠. 쿄조로는 그렇다면 상현의 혈기와 드디어 싸워볼 수 있겠군 이라며 혼자 싸울 생각을 하자 스바루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상현은 엄청나게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지금이라도 열차에서 내려 도망가거나 다른 주들에게 지원을 부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쿄조로는 상현의 혈기가 나타난다면 절대 도망을 가서는 안 된다고 했고 너의 말대로 상현의 혈기가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 모르니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지원 요청을 해놓겠다고 했죠. 일단 열차를 중간에 멈추게 한 후 승객들을 전부 내리도록 설득을 했고, 처음에는 자신들이 왜 내려야 하는 거냐며 거부를 하던 승객들을 앱무가 소멸됨을 알게 된 영무원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열차에 문제가 생겨 급정거를 했다며 모두 내리게 했습니다. 그 뒤 긴장을 하며 아카자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 그때 어김없이 아카자가 나타났고 앱무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에 꽤나 놀란 눈치도 있었죠. 하지만 꽤나 강해 보이는 표주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싸움을 시작했고, 에밀리아는 표주를 보좌하며 얼음 마법으로 아카자를 공격했습니다. 표주로의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검술과 자신이 공격을 성공시키려고 할 때마다 날아와 방해하는 얼음 때문에 아카자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어서 빨리 이 녀석들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파괴살 나침을 시전했죠. 파괴살로 인해 더욱 정교해진 아카자의 공격으로 표주로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 에밀리아 역시 아카자의 모든 공격을 마법으로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카자는 자신의 승기를 잡자 파괴살 멸식을 사용해 표주로에게 날렸고, 아카자의 빠르고 강력한 공격에 표주로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 철퇴가 날아와 그 공격을 상쇄시켰고, 사나미가 아카자에게 순식간에 뛰어온 뒤 바람의 오배 검술로 아카자의 팔을 날려버렸습니다. 드디어 상연의 얼굴을 만났구나 라고 웃으며 말하는 사나미, 그리고 저 뒤에서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며 암주 규메이가 걸어왔죠. 아카자는 새로 등장한 주들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졌고, 도중 주들은 다 이 정도로 강한 건가? 라며 놀랐습니다. 아카자는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일단 후퇴를 하려고 했지만 에밀리아가 도망가지 못하게 얼음벽을 세웠고, 화염의 호, 바람의 호, 바위의 호 공격이 휘몰아치며 아카자를 박살내기 시작했죠. 한 명의 주조차도 쉽게 죽일 수가 없었고, 시간은 조금씩 흘러 0이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아카자는 다리에 교매에 쇠사슬까지 묶여있었고, 사네미의 희귀열 때문에 정신까지 몽롱해진 상태였죠. 그때 큐즈로가 자신의 호위 노녹을 시전했고, 뜨겁고 강력한 검술로 아카자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드디어 상현을 처치하게 된 이들은 몹시 기뻐했고, 이 임무가 끝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표주로는 스바루에게 정말 미래를 내다본 듯한 전략이었다며, 덕분에 그동안 이루지 못해 상현의 위기를 잡을 수 있었다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에밀리아가 스바루의 주머니에서 어떤 빛이 난다고 했고, 스바루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걸 꺼냈더니 이 세계로 자신들을 보낸 마석이 그때처럼 빛을 내고 있었죠. 그 순간 에밀리아와 스바루는 빛에 휩싸였고, 자신들이 왔던 동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석은 처음 마법이 발동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는 마법을 쓰게 되어 있었죠. 스바루는 휴, 돌아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 후 에밀리아에게 어때? 데이트는 재밌었지?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스바루의 능력을 가지고 무한열차의 결말을 최대한 좋게 풀어낼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시나리오였기에, 평소에 많은 분들이 상상하셨던 다른 주들이 무한열차에 도와주러 왔다면 어떨까를 개연성을 부여해 시나리오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